해주신 구성이 슬펐는데 동시에 되게 해피한. 서도 씨의 목소리는 되게 그 슬픔이 잔뜩 있거든요. 근데 밑에는 그 딱 리듬 들어가면 되게 그 파도 위로 바람 부는 그 왜 있잖아요. 테크닉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. 아... 네. 잘 들었습니다. 이 무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반가워하는 그 서도 밴드만의 그런 요소들 살아있었고 전 팀 멤버들 노래하는 그 애창이라고 네. 하는 분위기와 또 오늘 또 새로운 베이스를 기타 연주로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들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게 할 거구나 구나 생각될 정도 너무 좋았어요. 네, 사실 만약에 서도 씨가 혼자서 오늘 MR로 하면서 노래를 했으면 점수가 좀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. 평소에 보던 완성도에는 크게 못 미치신 것 같아요. 하지만 밴드 공연을 보러 가면 보컬만 듣지 않잖아요. 연주를 보는 재미와 합을 보고 솔로를 보고 저 리듬을 기타가 계속 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또 퍼커션이 다른 리듬을 멋있다 와 잘한다 그게 밴드인 것 같아요. 약간 보컬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팀이니까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능력 좋았습니다. 네. 글쎄요. 뭐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 서도가 만드는 그루브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루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저는 서도 밴드의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때론 유튜브 같기도 하고 때론 콜드플레이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딱 스트레이트한 16비트 락을 처음으로 사실은 우리 풍류대장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이 정도 스트레이트한 16비트는 훨씬 잘하는 팀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약점이 보였다 그럴까? 이렇게 되면 서도 밴드도 우승을 장담할 순 없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처음 했고요. 기대가 예. 쏠라신 것 같아요. 전이가 워낙 잘하니까. 자 그렇다면 서도 밴드는 몇 점을 받아 몇 위에 오를지 서도 밴드의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. 자, 서도 밴드가 저 1, 2위를 위협할지 아니면 오늘 아무래도 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무대였기 때문에 더 후순위로 밀릴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. 서도 밴드는 과연 너무 많이 짜요. 가슴 와. 아, 한 점 차이야. 와. 2점 차. 과연. 766점. 766점. 오. 2위 자리에 오릅니다. 아니다. 766점. 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고 3점 차이였는데 그 사이를 들어갔어. 자, 서도 밴드의 약점도 노출됐다. 보컬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2위에 올랐네요.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대는 정말 친구들의 힘 덕분에 네. 좋은 점수 주신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음번엔 또 멋진 무대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